아, 이제 첫날 우리 인사하던 때 생각나네. 네. 요거 감독판은 진짜 되게 자유롭게 그냥 아무 얘기나. 안녕하세요. 예. 근데 그 얘기 맞는 거예요, 김상수 선생님? 원래 그 뉴튼이 사과가 이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고 시골 집으로 피신가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서 그때 런던에 패스트가 돌아서 2년간 학교 문을 닫아요. 네. 그때 집에 있으면서 미분과 적분이 탄생을 하죠. 어, 그렇죠. 희사병이 도니까 무서워. 이 대화 뭐야? 그 당시 시골에 가서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그 이전 사람들이 앉아갖고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하나씩. 그게 바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중세의 네, 대문학이 언제 나오냐면. 넌 어제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나 뭐 먹었냐. 주제 자체가 다르고. 근데 그 데카메론 보면요, 진짜 흑사병의 공포감 같은 것들을 진짜 리얼하게 그려내. 여자 7명, 남자 3명. 어, 정확한 커플까? 뭐야,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오? 딱 수가 안,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알고 있어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 마지막 보호나 이런 걸 해주다가 그때 과학자들 때 뻘짓해요. 그때 4체액설인가? 그 당시 이론에 따르면 몸에 4개의 체액이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한 건데 패스트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에 관련된 체액이 혈액이라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서 균형 맞추는 거예요. 열이 과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가 가면 다 죽어. 미술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돼요. 스킬드 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림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림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냉정해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미술에 대한 태도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라져서요. 그때 아마 개인주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서로 서로 이제 네.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지? 일도 이해가 안 가. 원래 하던 프로가 이런 거야. 정이 대화에 참여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감독판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공통 질문도 있는데요. 두 분에게 공통 질문도 좋죠. 미술과 과학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물리는 짝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를 사랑하는데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짝사랑이네요. 미술은 짝사랑 아닌 것 같아요. 미술은 굉장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상대예요. 그치, 표현. 네, 정말 재밌어요. 전혀 재밌어요. 아, 이거 여쭤보신 분이 있으신데 은지현 씨가 네. 신사유기 때 하셨던 말씀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덥다. 태양에 가깝다고 덥다고 했었죠. 아, 이 얘기했다가 호동이한테 죽을 뻔했죠. 거기 제일 높은 산꼭대기지 맞출까? 거기가 제일 덥지 않을까? 햇볕을 제일 바로 옆에서 때려봤는데 해랑 가까울수록 더운 거예요. 해랑 가까울수록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게 더운 거네. 그러면. 비행기 에어컨 틀어주잖아. 에어컨 꺼봐. 더 죽어. 비행기에서 왜 계속. 맞아. 이불까지 줘가면서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신기하게 설득. 다른 데 가서 그러지 마. 다른 데 가서는 형. 뭐 천불 사만 찍는 거 이래. 참 보고 낯선 자리에 그냥 이야기 조금만 했어. 아니 근데 은지원 씨 얘기했던 대로 위로 올라올수록 덥다 이거면은 그럼 키 큰 사람은 더 더운 거예요? 그쵸, 일사병 걸리기 쉽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똑같은 사람. 그럼 서장훈 오빠 얼굴이 얼굴 나보다 덥게? 더 타겠죠. 나 갈래요. 잘 버텨왔는데. 복잡해요. 아닌 건 아닌가 보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태양이잖아요. 아니죠, 태양 방향으로 가야 태양이죠. 자, 다시 사과 어디 있어? 사과 어디 있어? 여기가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고 하면 네. 이 방향으로 자꾸 올라가면 태양이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태양 반대니까 추워지겠죠. 그렇죠. 이 안에서도 복잡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요. 점점 추워져요. 쭉 추워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고 또 추워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추워진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더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요. 이런. 그럼 비행기 안에서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상에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랑 다르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서는 밖에가 영하 뭐 수십도일 거거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비행기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도가 높으면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밖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얘를 압축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기체는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압축을 너무 많이 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또 얘를 식혀야 돼요. 근데 에어컨 틀면 사실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추운 거예요. 똑같은 태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빛 다 받고 있는데 장훈이 형과 저와 누가 더 더워요? 열받은 사람이 덥겠죠. 그렇죠. 지금 열받아요. 지금 선생님이 덥겠어요.